잠시 후에 메인 이벤트입니다. 양 선수 입장이 있겠습니다. 기다려줍니다. 먼저 청코너 라차몽콜 고키에트짐 선수가 입장하겠습니다. 네, 태국의 라차몽콜 고키에트짐 태국 선수입니다. 1983년생 26살입니다. 175cm. 네, 한계 체중에 딱 맞췄어요. 운동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했던 선수고요. 네. 이 선수는 킥복싱을 190대 이상 싸운 선수입니다. 저는 그 복싱 전적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8전 7승 4KO라고 그래가지고 10전이 채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이 선수가 킥복싱, 타이복싱에서도 상당히 그 경력이 많았던 선수군요. 190점, 156승, 39KO승이라는 네. 화려한 전적을 안고 프로에 들어왔죠. 예, 자 무에타이 전적이 190전입니다, 무려. 와, 이 선수 그리고 KO율도 높습니다. 7승 중에 4KO. 상당히 경량급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KO율이죠. 예, 주먹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패더급 또 여서 홍코너. 자, 체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네, 그렇죠. 네. 자, 송인석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 이철영 체육관 소속입니다. 28살, 1980년생입니다. 171cm. 뭐 체중 조절에 별 문제가 없었고요. 13전 9승 4KO 4패입니다. 이 선수가 신인왕 출신이에요. 네, 2007년 신인왕 출신으로서 그 프로에 데뷔한 선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패더급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이 선수 한채 말인 한국 슈퍼 벤타급 2위였는데요. 네. 오늘 실제로는 그 패더급의 네. 챔피언인 이종훈 선수가 이 시합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해서 오늘 송인석 선수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명실상부한 국제 경기이기 때문에요.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 아까 그 황중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8전 7승이지만은 무에타이 전적이 190전 있다는 거. 뭐 역시 그 복싱의 전적은 아니지만 네. 거의 복싱과 흡사한 거기 때문에 대단하죠. 네. 송인석 자, 김철기 대한권투협의회 회장이 이 경기를 인정하는 12라운드 경기를 세계복싱 인정서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김철기 회장님, 복싱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네. 선언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항상 예. 그렇죠. 인정을 하는 대회라는 거죠. 챔피언 벨트가 보여지고 있고요. 회장께서는 WBC 인터내셔널 타이틀 매치의 감독관을 맡아 주셨습니다. 오늘 송인석 선수가 여기서 우승을 한다면 네. 선수를 경쟁하시고 자리로 WBC 인터내셔널 패드급 챔피언 인터내셔널 챔피언은 처음 나오는 겁니다. 네. 175cm인데요. 라차몽콜 선수가 상당히 커 보이는군요. 링에 저렇게 서 있으니까요. 네, 링에서는 어떻게 그 키보다 크게 보이는데요. 네. 아, 송인석 선수를 격려하는 임원들입니다. 예, 양 선수를 모두 격려했습니다. 잠시 후에 12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그 지금 1라운드 종이 울리기 전에 가장 네. 그 마음적인 부담도 있고요. 네.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종이 울리면은 모든 긴장과
다 모든 것은 풀리게 됩니다. 네. 이 2007년에 9월에 송인석 선수는 WBO 아시아 퍼시픽 타이틀에 도전했는데 필리핀 선수 알라니에게 역전 KO패를 당하면서 이게 뭐 경험이 이때만 해도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많이 보완이 됐겠죠. 시합은 좋은 경기를 펼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가다가 역전 KO패로 네. 그때 실패를 냈죠. 자, 일단은 오늘 이 송인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 우리 송인석 선수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또 안 되겠죠. 자, 룰 미팅은 있었나요? 네, 그렇죠. 룰 미팅에서는 이제 홀이 넉다운제고요. 이제 웰테크까지는 8온수를 다 낍니다. 네. 그리고 슈퍼 웰테크부터는 네. 10온수를 끼죠. 아, 글로브도 네. 예. 8온수로 네, 6온수가 없어졌습니다. 아, 6온수가 없어졌군요. WBC 인터내셔널 자, 심판인도 소개가 됐습니다. 12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의 버팅이 아니더라도 네. 버팅을 해서 피가 날 때는 1점 감점이 되고요. 네. 또 오. 고의로 버팅을 했을 때 2점이 감점됩니다. 네. 자, 진심 놀이죠. 이번에 다시 바뀐 겁니다. 예. 양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체중 57.15kg 13전 9승 4KO승 4패 2006년도 벤텀급 신인왕 한국 슈퍼벤텀급 2위 송인석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전 9승 4KO 4패 한국 슈퍼패더급 2위입니다. 안산 이철영 체육관 소속입니다. 빨리 끝내고 밥 먹자 그러네요. 인세가 네. 빨리 끝내고 밥 먹자. 26세 네. 신장 175cm 아마 체중 감량을 하는 선수의 그 입장을 생각해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곰국을 먹나요? 8전 그렇죠. 7승 네. 네. 아무래도 체중 감량 다음에는 예. 곰국 같은 게 좋습니다. 예. 전 자, ABC 슈퍼 벤텀 챔피언 뭐 도전자 같은 분위기인데 사실 도전자는 아니고요. 결정전이니까요. 예, 라차모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전 7승 4KO 1패 주목이 한 주목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응원단이 왔군요. 가족들인 것 같은데요. 아주 멋지게 입고 왔습니다. 외적인 외모도 네. 상당히 강인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피부도 검잡잡하고요. 원래 그 타국 민족이 상당히 강하죠. 스타일도 그렇고 상당히 그 억센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뭐 즐기고 아주 끈기가 있고요. 그렇죠. 네. 세계에서 한 번도 침략을 받지 않은 나라라고. 그렇죠. 자국의 어떤 기질을 네. 높이 평가하는 그런 태국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송인석 선수와 태국의 로켓팀 라차몽콜. 네,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약간은 긴장된 듯한 자, 훌쩍 뭐 길쭉해 보이는 선수가 라차몽콜 선수입니다. 네. 왼손잡이 복서죠. 네, 왼손잡이네요. 네, 잔뜩 웅크린 자세. 자, 왼손 가볍게 네, 오른손 견제타 넣는 라차몽콜. 네, 1라운드 3분 12라운드입니다. 아, 네. 보기 좋죠. 네. 네, 오른손 좋습니다. 가슴에 적중. 역시 그 왼손자의 복서에게는 스트레이트 네. 최고거든요. 왼손. 맞서는 라차몽콜. 랩툭 좋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돌고 있는 송인석. 네, 섞음 섞음 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송인석. 아주 스텝이 가벼워 보이네요. 하지만 네, 오른손 적중. 절대 왼손잡이에게는 왼손 스트레이트를 조심해야 네. 됩니다. 자, 상대는 노리고 있고요. 우리 송인석 선수는 먼저 공격을 저렇게 하는데요. 왼손자의 복수에게는 왼손 적중했습니다. 적중인데요. 뒤로 물러서는 송인석. 네.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공기 찬스를 잡아야 네. 됩니다. 그렇죠. 왼손잡이니까요. 그렇죠. 네. 절대 정면 돌파는 예. 네, 왼손 적중. 송인석 차분하게 경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아주 주먹이 빠르고요. 매섭게 나오거든요. 라차몽콜 선수가 4cm가 키가 큰데요. 네. 4cm보다는 더 크게 보일 정도로 외모는 크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스트레이트 좋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자, 검은색 트렁크가 우리 송인석. 자, 노란색 트렁크가 태국의 라차몽콜. 송인석 선수. 네. 당시 왼손잡이에 대한 스트레이트는 염두에 두면서 네.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크게 휘두르는 주먹이 있네요. 자, 그러면서도 저렇게 예. 왼손이 예. 자, 왼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 적중이 됐습니다.
네, 몸통 공격. 왼손. 네, 또 한 번 공격하는 라차몽골. 만만치 않은데요. 네,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라운드부터 상당히 잡으세요. 좋습니다. 적중, 오른손. 왼손 적중. 바로 또 스트레이트가 네. 연결이 돼야죠. 자, 움직여야죠. 네. 움직이면서 들어가야죠. 움직이면서 네. 연결. 아주 좋습니다. 펀치. 네. 자, 질세라 반격을 퍼붓고 있는 송인석입니다. 스트레이트 제공하면 안 되는데요. 저걸 서서 맞으면 안 되죠. 시계 방향으로 돌고 네. 돌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아, 주먹을 계속해서 내야 될 텐데요. 자, 하나 둘 내봤던 송인석 다가오는 라차몽골. 송인석 선수 왼쪽 발을 네. 네, 오른손 시계 방향으로 두고 예.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스트레이트가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상대가 워낙에 또 빠르고 예, 주먹이 아주 위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완전 스트레이트를 칠 때에는 체중을 실어치기 때문에 네. 절대 앞면을 오픈 돼서는 네, 안 되는 거죠. 예, 혹시. 아, 이제 10여 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1라운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12라운드 중에 1라운드. 네, 저렇게 갑자기 나오는 주먹도 있어. 오른손. 이렇게 나오는 선수를 받아치는 네. 작전 꼭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공 올려서 1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사실 뭐 지금 1라운드는 양 선수가 자신의 특기를 어떻게 보면 1라운드인데도 좀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네, 뭐 두 선수가 다 기회가 되면 다 공격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두 선수 초반에는 그 심리전으로 상대방의 기술을 터득하는 데 마음을 줬고요. 네. 지금 저 송인석 선수는 절대 상대방의 왼손 스트레이트를 잘 사용하는 선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네. 저 스트레이트를 사용하는데요. 저 주먹이요. 정타로 맞지는 않았지만 예. 절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공기의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네. 자, 좋죠? 오른손, 원투. 왼손. 연타. 저, 예. 네. 그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먹이 따라가는 장점이 아주 있는 그 라차몽콘 선수고요. 자, 지금은 송인석 선수가 좋은 공격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제 2라운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패더급만 돼도 링에 이렇게 선수들이 꽉 차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체중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네. 라차몽골 선수의 그 레프트 스트레이트 네. 당시 그 연결해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가섭니다. 약간 발을 찍찍 끌어낸 듯한 모습인데요. 오른손! 연타 좋죠? 예, 송인석? 연타입니다. 네. 송인석 업컷. 네, 그러나 스트레이트로 라차몽골 스트레이트 왼손 서로 주고받는데요. 네. 그렇죠. 네. 저기서 스트레이트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예, 오른손이 나가야죠. 네, 좌우로 다킹만 해주고요. 예, 몸을 흔들어주고 있는 송인석입니다. 둘 다 스트레이트를 네. 받아쳐야 되는데요. 저기서. 네. 자, 여기서 나오지 않네요. 숙이면 안 되죠. 숙이면 네. 상대방의 펀치가 네. 왼쪽 어퍼컷이 나오기 때문에 예. 완전히 받아쳐야 됩니다. 네, 오른손. 아, 쉴 새 없이 주먹을 클린치 상태에서도 내뿜는 라차몽 골입니다. 네, 오른손은 클린치하면서 왼손으로 공격을 네, 하죠. 그러네요. 저런 펀치도 자주 맞으면은 예. 누적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네. 아, 좋은 기회였습니다만은 예, 여의치 않습니다. 레프트를 내리 찍듯이 던지고 네. 있는데요. 전 레프트가 나오고 오른손 어퍼컷, 왼손 어퍼컷. 네, 아, 적중시킵니다. 레프트. 네, 라차몽 골. 송인석 선수는 네. 좌우로 피하면서 복부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 그렇죠. 자, 견제타를 저렇게 내밀고 그렇죠. 오른손 공격 어떻게 네, 가볍게 왼손. 네, 레프트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또 한 번 스트레이트. 레프트 아, 예. 작게 쳐야 되는데요. 자, 공격을 허용하면 안 되죠. 네, 왼손 오른손. 네. 아, 라차몽골 레프트 무릎을 꿇습니다. 네, 지금은 왼손이 적중이 되면서 어퍼컷 네. 좋은 펀치 맞았는데요. 자,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냉냉 야무와 냉냉 가져와. 지금 올려야죠. 가드를 올려야죠. 자, 충분히 기회 있습니다. 자, 1분이 남았는데요. 네, 계속해서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는 라차몽콘입니다. 지금 크린치로 쓰이기를 몸에 넣는 겁니다. 예, 왼손 주먹을 냈습니다. 어퍼컷. 네, 주먹을 내고 있는 송인석. 네, 라차몽골이 한 번씩 레프트 훅을 크게 휘두르거든요. 네, 저 뒤통수인데요. 저거. 오른손. 자, 몸통 공격에 이은 왼손 주먹을 내뿜고 있는 라차몽골. 네, 오른손 바디. 됩니다. 저거는 허용하면 안 되죠. 네, 클린치로서 네. 일단 위기를 잡아야 됩니다. 네, 좀 잡아야죠. 네. 자, 30여 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기를 네, 무조건 잡아야 네, 됩니다. 송인석. 위기를 넘겨야죠. 자, 다운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 이번 라운드에서요. 2라운드. 네,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요. 정면 승부는 안 되죠. 네, 왼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올려치기. 저기서 라이트 훅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자, 몸을 움직인 다음에요. 바로 손이 나와야 됩니다. 네, 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몸통을 허용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절대 안 되고 크린치를 하면서 네. 위기를 넘겨야 됩니다. 네.
자, 이제 10여 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쭉 좋습니다. 네, 다가서고 있습니다. 암대로 이 라차몽콘도 던지를 못해요. 네, 네, 공 올려서 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아, 위기를 잘 넘기는 송인석이에요. 네, 라차몽콘이 간혹 휘두른 펀치가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절대 거리를 둬서는 안 되고요. 예. 송인석 선수가 공격한 다음에 안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숙인 다음에는 반드시 손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숙인 다음에 손을 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허용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세요. 라이트 후계 이은 스트레이트. 네, 자, 절대 이게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좌우로 빠지면서 왼손 또 왼손. 네. 턱에 적중. 네. 아, 왼손 위력이 있네요. 아주 왼손 위력이 있죠. 네, 아, 또 한번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어퍼컷인 후까지. 네, 연타 허용했죠. 자, 오른손 내밀고 랩터 퍼컷 랩톡. 네, 이거 턱에 랩톡이 정타로 허용했습니다. 아, 그래도 잘 일어났어요. 거리가 갖춰질 때에는 네, 자기의 거리를 두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크린치로서 공격을 방지해야 됩니다. 자, 3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조금 좀 기운을 차렸나요? 네, 오른손. 자, 훅으로 맞서는 라차몽콜. 라차몽콜이 키가 크고 리치가 길기 때문에 네, 거리를 송인석 선수에 맞는 거리로 네, 접근하는지 아주 떨어지든지 엄청나야 예, 되는데요. 자, 다시 올려치기 적중. 라차몽콜. 네, 라이트 퍼컷 중심을 내고 있는 연결 송인석. 라이트 퍼컷 다음에 끝까지 네,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체력 안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송인석 선수가요. 조금 상기된 듯한 느낌인데요. 아, 스트레이트가 네, 자신감이 없는 그런 스트레이트인데요. 네, 자, 몸통. 자, 잡고서도 계속 주먹을 내고 있는 라차몽콜. 주먹이 잘 따라가요. 라차몽콜 선수가요. 라차몽콜이 항시 상대방의 공격은 다음에 허점을 보고 나오기 때문에 네, 송인석 선수는 들어가면서 좌우로 흔든 다음에 반드시 손이 나와 연결되어야 네, 됩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 상대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예, 아, 좋은데요. 스트레이트까지 연결. 예, 좋습니다. 자, 나와야죠.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예, 오른손 왼손. 그렇습니다. 바로 다 통계 적중. 상대를 피한 네, 다음에 바로 줄게. 네, 그렇습니다. 됩니다. 공격이 최상의 네, 방어라는 게 최고 좋은데요. 네, 지금 저는 공격. 자, 밀어붙이면 송인석. 방어가 최고입니다. 네. 역시 링 위에서는 공격이 최대의 방어죠. 네. 원투. 자, 네, 하나 후까지. 둘. 네. 박자를 지금 맞추고 있는데. 네, 주먹을 계속. 어퍼컷. 네. 세련 펀치 허용하면 안 되죠. 네. 오른손 스트레이트. 네. 자, 주먹 적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송인석인데요. 지금 좋은 파이팅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떨어지면서. 아, 라이트. 예, 네, 라이트. 네, 스트레이트. 아따, 원투. 네. 자, 때리고 저렇게 앉는 것도 그렇죠. 괜찮습니다. 저게 또 어떤 하나의 방법이죠. 네. 프로콘트로서는 저런 크린치의 기술도 네, 분명히 터득해야 됩니다. 네, 왼손. 체력이 아주 라차몽콜이 좋군요. 자, 그러나 라차몽콜도 저 체력이 계속 가리라는 법은 없죠. 어쨌든 그 송인석 선수의 체력을 네, 바탕으로 한 공격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네, 2라운드에 다운이 하나 있는 다운당한 바 있는 송인석. 그러나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공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네. 상대방의 펀치를 피한다면 반드시 역습이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 상대의 펀치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오른손. 특히 멈추지 말고 좌우로 흔들면서 왼손. 오른손 적중. 예, 적중시킵니다. 적중률이 높아집니다. 오른손 왼손. 예. 불러서면 안 되죠. 불러서면 안 되죠. 네, 주먹을 아주 많이 내는데요. 자,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두르네요. 라차몽콜 선수가 예, 그 펀치를 있어도 파워가 예, 앞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맷집에서도 뭐 상당히 뭐 10여 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공격을 잘했던 송인석. 자, 상대의 거센 저항에 잠깐 멈춤. 크리미트로스 상대방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공 올려서 3라운드 경기도 끝났습니다. 아, 정말 접전이네요. 네, 송인석 선수 좋은 공격해 줬는데요. 네. 지금 뭐 라차몽콜 선수 의외로 매직과 그 펀치력을 갖추고 있죠. 네. 아주 체력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아, 지금 뭐 세컨들이 많이 그 지시를 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그리고 왼손 약간 스쩍, 예, 들어가고 예, 자, 몸을 움직여주면서요. 움직인 다음에 반드시 손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네,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이트 네, 좋죠? 랩톡까지. 네, 아, 좋았어요. 네. 아, 랩톡 저기서 공격이 네, 맥이 끊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이 끊길 때는 반드시 크린 상대방을 안고
상대 공격을 차단시켜야 되는 거죠. 네. 세컨드 아웃. 조금 그 라차몽콜도 3라운드 이제 끝나고 나서는 힘든 얼굴이 보여요. 지금 송인석 선수에게 좋은 펀치도 많이 맞았거든요. 네. 아,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라차몽콜. 네, 왼손 먼저 던집니다. 네, 다가서고 있는 네, 오른손. 왼쪽 스트레이트인 라차몽콜. 네. 라이트 복부까지 연결 좋죠. 아주 강한 상대와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송인석입니다. 네, 오른손 뻗었습니다. 예. 자, 그러나 바로 반격으로 나오는 라차몽콜. 네, 오른손. 네, 어퍼컷. 저렇게 어퍼컷을 치고 나올 때 스트레이트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상대방이 빈틈이죠. 그렇죠. 그때 안면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이트로 중수를 한다면 네. 좋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하나 둘. 주먹을 쉴 새 없이 내고 있는 라차몽콜입니다. 자, 4라운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면서 파이팅을 계속 구사하고 있는 라차몽콜. 네, 뒤엉키는데요. 저 상태에서도 계속 그 주먹을. 네. 송인석 선수는 스트레이트의 네프톡을 네. 반복해줘야 됩니다. 예. 단발로 끝나면 상대방의 역습에 꼭 공격을 허용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지금도 네. 주먹을 살짝 내미니까 걸리잖아요. 거기서 연결. 네. 다시 또 사이드 스텝. 정면 돌파는 피하는 게 좋죠. 네. 아, 주먹을 참 많이 내놓습니다. 라차몽콜. 네프톡. 네. 왼손. 여기서 스트레이트까지 연결돼야 되는데요. 네. 자, 뒤로 물러서다가 오른손. 자, 목을 감고 있는 라차몽콜. 네, 왼손 조금 쉬는 라운드 같아요. 양 선수 모두 네, 왼손 가볍게. 어쨌든 그 왼손잡이 선수에게는 네. 오른쪽 스트레이트 그 왼손잡이는 왼쪽 스트레이트가 최고의 무기인데요. 네. 주먹을 아주 크게 휘두르면서 들어오는데요. 위에서 찍어 누릅니다. 라차몽콜. 안면 공격도 중요하지만 네. 복부 공격 상대방의 스태미너를 떨어뜨리고 안면을 공격할 수 있는 찬스를 갖게 되는 거죠. 주먹을 크게 휘두릅니다. 왼손 적중했습니다. 네. 네, 오른손. 네. 또 한 번. 저는 역습 반격 좋죠. 네. 점토를 맞추지 못했지만 유리적이었습니다. 네. 자, 송인석. 4라운드 들어서 주먹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트. 네, 스트레이트 좋습니다. 오른손. 네. 또 한 번 좋습니다. 네, 맞거든요, 저렇게. 예. 여기서 바로 또 총이 나와야 되죠. 네. 아, 라이트. 아, 그냥 휘두른 것에 오른손 걸렸습니다. 랩투. 네. 네, 몸통. 예. 맞았는데요. 자, 20여 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자세가 바뀌어서. 자, 코너를 등지고 있는 라차몽콜.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네, 왼손. 왼손 적중. 예. 그러나 바로 반격하는 라차몽콜. 상대방이 네, 공 올렸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치열하고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네요. 네, 지금 4라운드에서도 송인석 선수가 좋은 공격을 해줬습니다. 네. 반면에 그 라차몽콜 선수 간혹 그 역습이 아주 위험하죠. 네. 자, WBC 인터내셔널 페더컵 타이틀전입니다. 타이틀 결정전 한국의 송인석 선수와 라차몽콜. 장정구 씨가 지금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그 80년대 최고의 네. 그 복싱을 구가했던 장정구 예. 선수죠. 자, 지금 그 턱의 적중 아주 좋았는데요. 들어가면서 네, 또 한 번. 네. 저기서 뒷걸음질을 치면 상대방이 공격을 허용했다면 예. 사이드 스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 나와야 됩니다. 자, 끊임없이 이렇게 주먹을 내요. 라차몽콜 선수가요. 어떤 형태로든 주먹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5라운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경기를 조금 유리하게 이끈다 싶으니까 여유가 있어 보이는 표정의 태국 응원단입니다. 송인석 선수는 파이팅. 붙었을 때 떨어진 거리를 완벽하게 자기 거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다가서는 라차몽콜. 네, 네, 오른손 스트레이트. 역시 그 뭐 오른쪽 스트레이트가 자신 있을 때는 네. 시계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에 돌면서 네. 정통으로 또 승부를 걸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왼손. 네, 좋습니다. 오른손. 아, 네, 좋은데요. 네. 5라운드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라차몽콜도 약간 피곤한 듯한 모습이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공격한다면 반드시 방어가
클린치를 하든 네. 아니면 좌우 더킹을 하든 반드시 공격 단면 몸을 흔들어줘야 됩니다. 네, 오른손 왼손 이어집니다. 스트레이트에 이어서 네, 다시 한번 찍어는 자 멈칫하니까 저런 장면이 나오네요. 절대 그 안면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인터내셔널 페이크레이션 오픈 스포링 시스템으로 예 왼손 좋습니다. 네. 공격이 되어 있습니다. 4회가 끝나는 예 공격 원투 30대 36. 자, 왼손으로. 네, 송인석 선수 37,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다음에 좌우 또 크린치. 네. 레프트 원투 스트레이트. 잘 읽고 있죠? 예. 금번 타이틀 매치 링 닥터로는 춘천 병원의 예, 오른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불러서는 송인석. 자, 이게 지금 4라운드까지의 채점표가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주먹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 선수 아주 치열하게 지금은 점수면에서 3대 0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송인석 선수가 다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요. 2라운드에 그렇죠. 네. 2라운드 다운 당했죠. 네. 오. 왼손 네, 스트레이트 네, 적중 복부. 예. 저는 복부 공격이 좀 깨끗하게 예 다시 오른손 날려야 되는데요. 지금 안 됩니다. 아, 계속 맞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아, 지금 너무 안 되는데요. 아, 뭐 신나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라참을 붙잡아야죠. 네. 라참 네, 왼손 완전 아, 스트레이트 패팅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른손 스트레이트. 네, 또 한 번 송인석. 마우스 피스가 빠졌는데요. 네. 이 라차몽콜이 주먹을 저렇게 많이 내다가 지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훈련 과정에서 자신 있기 때문에 저는 파이팅을 하는 거죠. 네. 중립 코너로 가라고 지시하고 예. 있습니다. 자, 마우스피스가 빠졌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아차몽콜 선수 상당히 네. 그 좋은 기량과 네. 또 체력, 현체력 일치를 소유하고 예. 있죠. 네, 바로 주먹을 내미는 네, 아, 송인석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아래 위에 가릴 것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라차몽콜. 네, 라차몽콜 선수는 그 맞으면서도 뭐 계속 인파이트를 하고 있죠. 예, 네. 체력 면에서 좀 앞서 보입니다. 네, 자, 또 쳐다가 왼손 오른손, 네, 오른손을 적중시키면서 네. 끝났죠. 아, 5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12라운드 중에 5라운드입니다. 지금 두 선수를 비교해 보면요. 체력 면에서나 펀치 면에서 송인석 선수보다는 라차몽콜 선수가 좀 앞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반면에 라차몽콜 선수는 자신감을 갖고 예. 계속 공격을 허용하면서도 자기 공격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에서 이제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송인석 선수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왼쪽 스트레이트. 네, 스트레이트. 레프트 라이트까지. 송인석 선수도 좋은 공격 많이 했었습니다. 원투. 네. 좋죠, 원투. 그렇죠. 이게 좋았어요. 저런 게 턱에 딱 꽂혀야 되는데 형태로 맞추지 못해서 네. 아쉽습니다. 자, 상대방을 이제 로프에 몰아놓고 주먹을 복부 공격, 네. 안면 공격. 네. 저기서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치면 안 되는 거죠. 저기서 클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프로복서로서의 어떤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기술이거든요. 네. 이제 6라운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라운드 6. 이제 반이 왔습니다. 이제. 네. 네 먼저 몸통 공격하는. 너무 좋은데요. 네, 라차몽콜 받아치고 있는 네, 왼손 송인석. 네, 네 크게 휘두릅니다. 안면 오픈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투지가 있는 것도 좋지만요. 일단 방어를 해야죠. 그렇죠. 네, 어퍼컷 상대를 네, 오른손. 아, 좋습니다. 적중했습니다. 네, 네, 네. 좋은 공격입니다. 아, 다가서는 조금 예 피해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렇게 아웃복싱을 겸하면서 네. 임팩트를 해야 되는데요. 네. 주먹을 엄청 많이 내놓고 있는 라차몽콜입니다. 맞으면서도 계속 파이팅을 네. 보여주죠 라차몽콜. 오른손 어퍼컷에 걸렸습니다. 시합을 못한다는 건 표시인데요. 포기를 하나요? 체력적인 면에서나 파워 면에서 네. 안타깝습니다. 경기를 마칩니다. 글쎄요, 이 라차몽콜 선수가
기량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화려하거나 뛰어난 선수는 아닌데요. 네, 의지, 투지, 파워면에서 앞섰고요. 네. 기술면에서는 송인석 선수가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6라운드 KO로 끝나는군요. 네, KO 패를 당했습니다. 네. 자, 조금 그 기대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라차몽콜 선수가 한국의 송인석 선수를 6라운드 KO로 물리치면서 WBC 인터내셔널 패더급 챔피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찔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자, 저기서 예. 자, 왼쪽을 노리지요. 예. 레프트 훅, 네. 라이트 훅, 연타, 안맨까지. 예, 올려치기. 올려치기에 정타로 예. 걸렸죠. 자, 몸싸움도 상당히 잘하네요. 인터내셔널 패더급 챔피언이 된 라차몽콜 선수가 기량이 뛰어나진 않지만 네. 체급에서 파워와 인정서를 또 매치 체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예, 주먹이 좋네요. 네, 아주 파워도 예. 좋은 그 역시 그 킥복싱 했던 선수처럼 네. 좋은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라차몽콜 선수 적지에 어떻게 보면 원정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오산시 그 적지죠. 적지지만 네. 한국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네. 자, 이제 그 4라운드까지 채점이 나왔었을 때도 2라운드에 다운이 한번 있기 때문에 송인석 선수가 뒤졌는데요. 5라운드에 조금 반짝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6라운드에 바로 KO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봤을 때 네. 역시 그 체력 면에서나 파워면 또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역시 그 한 단계 아래인 선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송인석 선수 네. 좋은 경기 보여줬지만 오늘 6회 KO패로 끝났죠. 예, 자 라차몽콜 코케트짐 선수가 송인석 선수를 6라운드 KO로 물리치고 WBC 인터내셔널 패더급 챔피언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챔피언 벨트 번쩍번쩍. 네.